이제 실내 한번 볼게요. 자, 실내를 보려면 이 차가 이렇게 좀 15년이 됐다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. 그 감안을 한 것 치고는 가속 상태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. 15년 지진 거 치고 막 이렇게 해지고 물론 이렇게 좀 데미지가 입었지만은 15년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여기서 좀 신기한 게 난 실내는 한 개 한 개씩 볼게요. 시동 지금 이 배터리 없어가지고 시동을 일단 이렇게 그냥 가까이 가서 근접해서 이렇게 거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네이비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엄청났다고 해요. 그래서 제 클라이밋 컨트롤 여기 공조기도 터치지로 내고 그 다음에 네비도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모젤인가?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블루링크의 그 전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 버튼들을 보면은 배열 같은 거는 이제 기존 현대차에서 볼 수 있었어요. 있었던 게 많아요. 뭐 앞에 그 유리 열선 그 성에 제거 앞뒤 오토 그다음에 뭐 실내 공기 유입 방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줄 막 이렇게 여러 줄 돼 있는데 지금은 한 줄로 쫙 돼 있죠.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고 모토 기어봉은 이때 있었고 스피커로 JBL이 들어가요. 그 다음에 풋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요. 나는 그때 당시 고급 사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의외로 이거 텔레스코픽도 전자식이에요.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. 지금 팰리세이드에서는 텔레스코픽이 전자식이 들어갔는데 그 전 모델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메모시트가 있거든요. 메모시트 할 때 요 놈은 따로 손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야 돼요. 추가적으로 신기한 게 이건 처음 봤는데 이거가 바뀌어요. 이거 스위치가 있는데 이건 저 처음 봤거든요. 물론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지만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이거는 현대 지금 다른 차량도 이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다리가 짧거나 뭐 너무 길거나 할 때 약간의 조절 그 전자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랐고요. VEC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자도 다 전자식이었어. 여기까지 이렇게 베라크루즈 고급형 이렇게 했고요. 그때는 진짜 이게 GV80 정도의 차량이었던 게 확실해요. 앞에는 이렇고 핸들에서는 뭐 크루즈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 통화 목록 볼륨 미디어 볼륨 뭐 모드 명령 이렇게 되어 있고 계기판은 그냥 일반 차 그냥 뭐 특별한 거 없고요. 하이패스는 없습니다. 이때는 없었어요. 1세대 막 이런 거 나올 때 얘라 뭐 특별한 거 없고 뭐 이런 거 LED는 당연히 누런 걸로 바뀌어 있고 그 당시에서는 진짜 고급스러웠지 않나 싶습니다. 그 당시 치고는 다음 뒤로 그 뒷모습인데 와 이거 뒤에 이거 멀티미디어 패키지인가? 뭐 하여튼 이게 500만원이더라고요 옵션 가격이. 그 당시에 엄청난 가격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에서 봐야 이렇게 금방 그냥 스크린하고 멀티미디어 같은 거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몇백만원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한 개 500만원 하지는 않았어요. 물론 다른 것도 추가 패키지로 들어갔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용도 있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풀플랫까지는 아니지만은 풀플랫 비슷하게 이렇게
전석이 왔다 갔다 했고, 또 추가적으로 트렁크도 전자식 이렇게 열립니다. 전자식으로 붙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틸팅이 꽤 많이 돼요. 이 정도까지 틸팅이 돼요. 이건 되게 신기했는데, 요즘 산타페 이하급 정도는 여기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틸팅이 가능해요. 이것도 이 정도까지 앞에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공간이, 와,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. 그래서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죽 색깔도, 이제 예전 차량이면 대부분 시커멓거나 뭐 회색 뭐 이런 게 주인인데, 갈색으로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럽게 했다는 거. 진짜 2007년 차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나름 전자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한 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, 스티어링은 옛날 차라 그런지 전자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다 펌프로, 유압 펌프로 해서 이거 스티어링이 되게 가벼워요. 그래서 이제 세팅이 안 바뀌어요. 이제 뭐 주차할 때는 가볍고 고속 운전할 때는 무거워야 되는데, 그런 게 없고 항상 가벼운 핸들을 이렇게 유지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지만 이 차가 6기통이다 보니까 6기통에서 나오는 파워는 확실히 느껴지긴 했습니다. 4기통만 타다 보니까. 그래서 베라크루즈는 한 이 정도 됐고요. 그래서 신기한 거 몇 개 있습니다. 마지막 한 개 더. 이거를 버튼을 어떻게 작동시킨지 모르겠는데, 이게 앞에 워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앞에 헤드라이트를 워시를 하더라고요. 리어. 이렇게만 한 것 같은데. 지금은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를 워시를 하더라고요. 근데 안 튀어나온 것 같아요. 이건 고장나서. 근데 이런 기능도 아무튼 이런 건, 요거는 안 되네요. 다른 차는 되는 거 봤거든요. 그래서 뭐 신기한 게 많아요. 자, 여기서 베라크루즈를 살펴봤고요. 이제 현대를 한번 갖고요. 현대 이제 2023년도의 차량을 한번 좀 봐야겠죠. 뒷좌석부터 보면은, 자, 뒷좌석 혹시 넓죠? 저 차량도 지금 저 차량 5인승인데 7인승도 나오긴 나온다 하네요. 8인승인가? 가운데서까지 해서. 그래서 요놈은 틸트가 이게 최대예요. 이게 최대고, 아까 제가 조금 더 많이 된 것 같긴 한데, 뭐 이렇게도 틸팅이 되고, 뒤에 좌석도 베라크루즈도 보니까 꽤 공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펠세인만큼 이렇게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았을 거예요. 요즘 차는 이렇게 생겼고, 멀티미디어 팩이 이제 여기 각각 뒤에 VIP 패키지인가 해서 또 나옵니다. 이제 여기 또 뭐, 컵홀더 같은 거 추가되고. 자, 그 다음에 요즘 차량을 보면은 전부 다 전자식이 되게 많아요. 스티어링 전자식이죠. 그 다음에 내비, 공조 시스템도 이렇게 다 돼 있고,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좀 나죠. 가죽 느낌도
좀 더 고급스럽고, 물론 이 가죽들이 저것처럼 15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. 근데 버튼 같은 거 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. 다음 디지털 룸미러, 그래서 카메라로 보고, 하이패스는 이렇게 여기로 다 내장되고, 조명들도 다 LED죠. 그 다음에 순정으로도 이제 블랙박스도 이제 나오고, 계기판도 전부 다 LCD로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그 게이지는 볼 수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즘 트렌드죠. 이렇게 보라색 무드등 같은 거 이렇게 나오죠. 보라색. 그 다음에 이제 구동계 자체가, 저거는 사륜, 거의 상지 사륜인데,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뭐 스포츠 모드, 그리고 이제 RPM 바꾸고 왔다 갔다, RPM으로 이제 기어 바꾸면서, 그 RPM을 좀 더 높일 때 기어를 바꾸면서 약간 고속 느낌의 주행을 나게, 스포티한 뭐 그런 거 있고, 그 다음에 에이스트랙 강점이죠. 뭐 스노우, 머드, 뭐 샌드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고, 전자식이니까 뭐 앞바퀴 더 많이 굴리고 뒷바퀴 조금 굴리고 뭐 반대로도 하고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전자제어니까. 다음에 열선, 핸들 열선, 뭐 저 차량은 뜨거운 거밖에 없었는데, 그러니까 엉따밖에 없었는데, 얘는 통풍하고 엉따 다 있습니다. 저 차량 조금 개선된 버전이 뒤에서 이제 나중에 통풍이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. 다음 여기 핸드폰 무선 충전도 있고, 공간도 여기도 이렇게 있고, 기어 노브가 없고 버튼식으로 바뀌었죠. 다음 사이드 미러는 뭐 그냥 아이오닉이 뒷사이드 미러가 들어갔죠.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볼게, 내비게이션은 요즘 거는 OTA로 자동 업그레이드 되고, 뭐 이제 따로 SD카드 이런거 주입 없이, 또 이제 추후에 나올 차들은 OTA라고 해서 이제 ECU 같은거 이제 블렌즈 같은데 가서 리콜 받을 필요 없고, 이제 그냥 차량 그 네트워크 안에만 있으면은, 그러니까 한국 내에만 있으면은 내비 업데이트 하듯이 전부 다 무선으로 차량 ECU 등 뭐 엔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있네요. 뭐 오토 하이빔 이런 거는 저 차에 없고, 오토 하이빔하고 뭐 오토 와이퍼, 오토 와이퍼는 저 차도 있어요. 그리고 패널 시프트도 있고, 또 여기 멀티미디어가 확실히 좀 많이 바뀌었죠. 우리 최근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카플레이도 뭐 유선이든 이제 추후에도 무선은 되겠죠. 네, 다른 차 회사는 이제 무선 다 되니까. 그래서 핸드폰 하고 이렇게 내 정보를 왔다 갔다 하고, 전화도 바로 통화되고, 그리고 뭐 연락처도 바로 되고, 이제 음성 인식까지 여기를 다 통해서 핸드폰 뭐 대답을 하고 뭐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자식 이제 전자 기기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. 또 추가로 여기 뭐 요즘 중요한 게 있죠. 예전에는 미세먼지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, 미세먼지 공기청정 모드가 차 안에도 계획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이거 좌석에서도 뭐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, 충전 포트도 있습니다. C타입 선루프도 이렇게 있고, 이제 현대도 고급스러운 뭐 전용 뭐 제네시스가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나름 이제 예전 차량, 이제 저번 차량도 고급 차량이고, 현대가 이렇게 많이 바꾼 거 보면서, 그리고 현대가 바뀐 게 아니고 자동차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, 현대도 잘 알맞게 맞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시작하고,
그래서 뭐 운전하고 이동수당인 거는 2007년이나 2022년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은 이제 차량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이렇게 뭐 바뀌고 진화가 되고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쉽게도 이 차량은 이제 조기 폐차에 이제 베라크루즈도 진입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두 달씩 좀 없어질 거고 언젠가는 또 이제 서울 진입까지 못하는 날이 오겠죠. 유로6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유로4가 모델들은 이제 아슬아슬한 시대가 왔습니다. 그래서 2007년과 2022년 현대 그 플래그십 차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. 신기한 적도 많고 그리고 의외로 2007년에도 뭐 신기한 기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상으로 이 차를 언제 폐차시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